이 문학관, 따끔 마을 문학관 내에서 혼야라는 이동주 시인의 시예요. 금술은 999 비둘기, 열두병풍 첩첩삭곡인데, 칠보항오리 오도탄 나의 방서, 오 어느 나라 공주 오니까 다소곤 내 앞에 받들었소이다. 어른 일사 원삼을 입혔는데 수십단 부전 향낭이 에리테라. 황초 갈고 가라 첫 닭이 우는데 깨알 같은 정화가 스스로워. 눈으로 당기며 고즈넉이 끌려와 혀끝에 떨어지는 이름. 사르르 온몸에 휘안기는 비단이라. 내사 스스로 의의 장검을 찬 왕자. 어느새 늙어버린 누님 같은 아내여. 새갈키 손을 잡고 세월이 온통에 눈을 감으면 살포시 찾아오는 그대 아직 신부군요. 금술은 구비들기. 혼자라는 이동주 시인의 시가 시비가 이렇게 있네요.